혼자 보실 건 아니신 것 같은데. 궁합 보러 갔어요. 의대 양력이에요? 지금 본인 결혼 운이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. 제가요? 예, 궁합을 보신다 했는데, 근데 본인은 지금 마음이 당장 꼭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. 예. 결혼하려고 근데 결혼 운이 아직 들어와 있지가 않고 본인이 한 38은 돼야지 혼사의 운이 열려요. 그리고 이분하고 일단은 뭐 결혼은 그럼 둘째치고 궁합을 봐드릴게요. 잘 맞는지. 이렇게 만난 지는 한 1년 채안 된다 그래요. 예. 근데 그냥 여자가 있어요. 여자가요? 네. 이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. 없는데 지금 저랑도 같이 살고 있는데 아니요, 이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. 아니면 한번 실패한 것도 없어요?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. 이상하네. 이 사람 사주가 보면은 일찍 결혼하라 그랬어요. 이 사람은 26, 27 그때에 벌써 결혼이 혼사 운이 있었거든요. 아니면 한번 실패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냥 총각으로 알고 지금까지 근데 만나 오셨잖아요. 근데 너 속았다 그래. 오빠한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? 응. 속았다 그래. 근데 솔직하게 지금 이 사람 옆에 없잖아요. 아니, 제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네.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동거는 했는데 그러는데. 이 사람 근데 옆에 없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임신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집에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지금 연락 두절이에요. 거예요? 네. 이 사람 근데 지금 도피예요. 도피 도망갔어요.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유부남이고 그리고 본인하고 그냥 재미 보려고 좋았던 거야. 그냥 놀았던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좋았던 것도 있죠. 물론 좋았던 것도 있으니까 만났는데 너무 순진하게 진짜 결혼까지 하고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도망갔다고 보인다고. 이거 어떡할 거예요. 네.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? 이 사람은 근데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. 근데 이 사람 뭐 부모님에 대해서라든지 가정사에 대해서라든지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. 줄줄줄줄 얘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. 본인이 다 그냥 믿고 넘어가게끔 자기 상황이든 뭐든. 그리고 이 사람 많이 외롭다 그래요. 안쓰러웠잖아. 예. 그래서 이 사람하고 더 친해졌잖아요. 더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만나고 그리고 술 친구하기 좋았다 그래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많은 정을 느끼고 그리고 이 사람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었고 그리고 너무 사랑했다 그래. 본인이 너무 사랑했어요 이 사람을.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그런데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. 자기 뭔가 사심을 얻기 위해서 남한테 사심을 얻기 위해서 사탕 발림도 잘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안 돌아와요. 마음 접으세요. 저는 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내가 뭐 아기를 지우라고 하기도 그렇고 낳으라고 하기도 그렇고. 그러면은 뭐 출산 같은 것도 없어요, 저는?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인한테도요, 아이가 나오지를 않아요. 어차피 애는 못 낳을 거예요. 그러면 오빠라도 어떻게 제가 찾아야 돼요? 근데 이 사람 찾아본 들 본인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. 정말 사랑해서 본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혼을 하고 뭐이 사람이 뭐 만약에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이렇다 하고 이혼을 하고 와서 뭐 너하고 살겠다 이런 말도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사기당한 거야 본인은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빠한테 돈도 2천 정도 사업자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. 내가 지금 그것도 못 그잖아. 찾아요, 그러면. 사기당한 거라고 말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돈이 갔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 도망간 거예요. 아가씨 정신 차리셔야 돼요. 이 사람 믿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그러면 이 사람 뭐 신고해야죠. 사람 찾아야죠. 그럼 신고하면 찾을 수 있어요? 근데 뭘 가지고 찾아?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는데. 전화 같은 거야 당연히 뭐 끊을 거고 바꾸든지 뭐할 거고요. 근데 찾을 수가 없다고 보여요. 액땜했다 생각해야 되겠어요. 그리고 새 출발해야 돼요. 물론 마음은 힘드시겠지만.
억울하겠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.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고. 근데 기다려도 안 돼? 네,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보여요. 근데 마음 접으세요. 어차피 당했어요. 근데 못 찾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찾기가 힘들어요. 제가 볼 때 찾을 수가 없어요. 말도 안 돼. 그러니까 너무 지금 너무 어이없는 일인데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. 저도 이렇게 손님들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.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게 지금 너무 연락 당연히 안 되죠. 돈 가지고 갔는데, 예, 돈 가지고 갔는데 당연히 연락 안 되죠. 어떻게 이런 게? 그렇죠. 근데 생각해 보면은 좀 내가 속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? 가끔 막 한번 나갔다가 연락이 계속 안 되고 뭐 일 때문에 그랬다고. 근데 저는 그냥 믿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순진해 우리 아가씨가. 이거는 그냥 마음을 비우는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내가 큰 사고 당할 거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사람 잡으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해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 보여요. 이 사람 뭐 거처가 어딘지 집이 어딘지도 전혀 모르는데. 그러니까 제비?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요.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? 그렇죠. 네. 근데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이 사람이. 그러니까 몰랐잖아.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잘해주는 줄 알았잖아요. 이 사람 성향이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돈 받아가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보여요. 근데 너무 사랑해줘서 저는. 그렇죠. 당연히 바람둥이고 제비가 그러면 여자한테 잘하지 못하겠어요? 잘하지. 지금 이 사람 그래도 기다리잖아 본인은. 올 것 같죠? 곧 올 것 같죠? 아니요, 안 와요. 그리고 본인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더 나올 게 없는 걸 아니까 이 사람 안 와요. 저는 어떻게 살아요, 그러면? 아휴, 너무 안 됐다, 진짜. 다시, 한순간에 이 사람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, 힘들겠지만, 있고요. 다시 이제 내 계획을 잡아야 되죠. 이 사람 없는 인생을 이제 살아야 돼요. 그냥 제 2의 인생을 산다 생각하고. 오빠 없이 저는 못 살 것 같은데. 살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당장이 힘든 거죠. 저는 그럼 앞으로 남자분은 있어요? 있어요. 38. 내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. 38 돼야지 혼사 운이 있다고. 지금 혼사 운이 없다고. 38세에는요, 결혼에 운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올리가 없어요. 이 사람이 가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좋은 인연을 만나요.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자식도 있고요. 그리고 본인은 말년으로 갈수록 좋은 사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요. 그리고 전문적인 내 일을 가지고 활동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요. 근데 집에서 놀지는 못해 본인은. 어차피 결혼을 해도 일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.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 잡고요. 열심히 일하시고 요즘에 왜 다단계든지 뭐 다른 쪽으로도요. 사기 당하는 거 많잖아. 그냥 그런 거 한번 당했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세요. 그리고 올해가 다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을 알아서 다행이에요. 내년까지 끌고 갔으면은요. 본인 돈 더 나갔어요.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더 줬을 거고요. 이 사람하고 더 연결돼 있었으면 더 바닥이 됐을 거야.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하세요. 2천만 원으로 다행이다 생각하세요. 그 마음 접으시고 다시 그냥 일하는 쪽으로 마음 잡는 게 좋아요.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힘들 거는 아는데요. 마음을 잡으면 어떡해. 안 돼요. 잡으면 안 돼요. 본인 인생 망쳐요. 계속 허공에다가요.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오빠가 돌아오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? 아직도 마음을 못 버리시네. 제가 볼 때 돌아올 일이 없다고요. 본인 돈 가지고 갔다고. 물론 좋아했으니까 마음이 쉽게 안 비워지는데 마음 접어요. 안 와요. 그 나중에 이 사람 다시 오면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오세요. 근데 내가 볼 때는 올 일이 없어요.